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출판인으로서 지난 3개월 동안 21대 총선을 통계 분석해 오신 최태림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21대 총선 통계 분석에 의하면 이것이 문제다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3개월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에 보고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분석하셨다고요? 예. 어떻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 공병호 TV에서 그렇습니까? 예, 주로 그 방송이 되는 그 4월 15일 그 이후에 그 연속적인 방송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 거기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예. 예, 배우면서 아,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구나. 근데 제가 마침 그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예. 그 데이터를 선관위 로 데이터, 예. 그다음에 조슈아가 가공한 그 데이터. 조슈아가 큰 공로를 세웠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하셨구나. 예, 분석을 해서 이제 그 뭐 최종적으로 제가 뭐 결과를 지금 조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예. 그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예, 그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출판인으로서는 한 몇 년 정도 활동해 오신 겁니까? 제가 한 30년 됩니다. 30년. 예. 그래서 30년에서 이제 약간 좀 이동하실 때에 막 시간이 있으신데. 그렇죠. 제가 저기 좀 제 직무를 조금 전환하려고 예. 우리 공병호 소장님께서 그 전공 아니십니까? 그 부분이. 예. 그래서 저도 좀 업무를 예. 조금 한번 바꿔 보려고 그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마침 그 제가 그 조금 재충전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렇게 예. 그런데 제가 이번 사건을 만나고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게 너무나 불이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한번 차분하게 이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시죠. 이렇게 요거 누르시면 착착 넘어가니까 예, 예,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저는 그 이 서론 부분은 저기 빨리 좀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예. 그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예. 그 이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한 검토를 좀 해보자. 특히 그렇게, 사전투표에 대해서. 예, 예. 예, 사전투표 성향이죠. 예. 그러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지지의 격차가 문제의 본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것에 대해서 그 생각의 혼선을 빚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예. 차분하게 들여다보자. 예. 예, 그러면은 이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부정선거 회의론자들이 갖고 있는 그 회의론자들이 그 혼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정황이 이번에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이런 그 오류에 빠져 있는 정치 평론가들을 관찰을 해서 알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 정황이 한 4개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를 조목조목 한번 제가 한번 반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전체적인 국민 대국민 보고회는 일종의 한 4가지 정도 큰 토픽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부정선거 회의론자들이 그 의심들을 이제 해소하는 부분이 이제 네 가지 정도. 네 가지가 되고, 예. 그 이전에 제가 비례 투표에 대한, 그, 이 조작의 실태, 예. 조작의 실태를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예. 두 번째가, 이 문제의 본질을 다룰 것이고, 예. 세 번째가, 회의론자들의 그 의심을 해소시킬 것이다. 예. 그럼 해보시죠. 한번. 본론으로.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브렉시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커졌지만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연일 그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공소장님 같으신 분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알리는데 너무 바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가 이 조금 더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사실에 대한 어떤 데이터 확인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에 할애할 시간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뒷받침을 해주면 참 좋겠다 생각을.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신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대중의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설명은 피해야 된다. 어려운 설명. 오히려 그것이 방해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정수라고 하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 36의 경우에도 그거를 심지어 그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김진 논설위원입니다. 그분 유튜브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0.39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가세연에서 그게 이제 제일 먼저 공개를 한 거죠. 그 어떤 무슨 뭐 저기 게임 그 저기 이 업체에서 그 정보를 자기네들이 받았다. 그렇게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지금 그 증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 그것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선관위는 뭐 그게 0.39는 11개밖에 안 나온 건다. 그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가세연에서 그 주장하는 그 취지는 뭐냐면은 0.39뿐만이 아니라 거의 똑같이 나온 것이 41군데다. 41군데인데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더라. 그거예요. 그 사실도 지금 막 혼란을 일으키고 있죠. 예. 그다음에 과장되거나 이제 부정확한 주장을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투표율이 올라간 거는 완전히 그 표본기 때문에만 올라간 거다. 그 과도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투표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그 변화할 수 있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투표율이라고 하는 건 심지어 비만 와도 뚝 떨어집니다. 사전 투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전 투표율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되거나 부정하는 그 주장을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오늘 지금 보시는 분들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다고 잘해달라고 지금 부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격려가 되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예.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 에피타이저. 예. 입가심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예. 지금 화면에서 저 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간단하게 21대 총선에서 총체적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그 증거가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은 몇몇 그 주목되는 그 정당별로요. 사전 득표율, 당일 대비 사전 득표율을 구한 표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저 여기서 그 맨 아래 줄을 쭉 보다 보면은 사전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하면은 사전 득표수를 당일 득표수로 나눠 보는 겁니다. 예. 나눔 비율이죠. 그러니까 한 정당이 당일에 100표를 얻으면 사전 투표에서는 몇 표 정도를 얻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전 투표가 100이라면은 100일 때 그 당일 투표가 100일 때 사전 투표가 그 사전 투표 규모가 67%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67%니까
사전투표에서 우리가 얻는 것도 67%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그게 합리적이잖아.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 기본적으로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은 관내든 관외든 동일 지역 국민의 투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경상도의 그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도 다 경상도 사람이고, 예. 전라도에서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도 다 전라도 사람이고, 취향이 비슷하게 가는 예. 겁니다. 성향이.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저기 조작이 없었다는 그 20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실시된 4년 전에 그 20대 총선에서 그 격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은 13% 아닙니까? 예.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다는 예. 건데 그 전에 요것부터 좀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은요. 그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서 만든 비례전문 정당이었습니다. 위성정당. 예.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그때 그 선관위 그 선거관리 그 위원장을 우리 공소장님 하셨죠. 예. 고생하고 그거 보고서 제가 공소장님이라는 분이 상당히 신망이 있는 분이구나. 아 그런 거 느꼈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셨습니다. 예. 그 공정하고 그다음 식견도 있고 그런 분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이게 민주당 겁니다. 두 개가. 예. 그러니까 이제 가설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떠한 독자성이나 특별한 선호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요. 예. 그런데 이게 사전 투표에서 얻은 득표를 보라고요. 그 오른쪽에서 세 번째 칼럼 예. 더불어시민당이 95.8%. 예, 95.8%. 세상에. 열린민주당 129.0%. 0%. 이게 지금 제가 조사한 데이터에서는 이게 조작의 흔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일을 분모로 하고 사전 투표를 분자로 해 가지고 득표수를 비교해 보니까 예. 이게 얼추 한 65.6%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약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67%. 대략. 예, 평균적으로. 예. 거기서 그, 이제 편차가 뭐 몇 예, 프로 정도 예, 돼야 되는데. 예.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129% 사전 득표율이. 예. 더불어시민당은 95.8%. 미래한국당은 56.1%. 예. 그리고 양당 간의 격차가 33.2%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예. 집념의 사나이시죠. 예예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보니까 전국적으로 예외가 없이 30에서 40%대의 격차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자, 그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그래서 이거와 연관된 그 흥미로운 사연이 하나 있죠. 그 소장님도 아시리라고 믿는데요. 이게 그 언론 보도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 됐습니다. 그게 선거 전에 이 두 당 사이에 큰 알력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선거가 끝난 4월 12일 날 직후죠. 열린민주당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마치 자기네들을 무시하면 대단한 폭로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했죠. 4월 12일 날. 예, 4월 12일 날. 그게 더불어시민당하고 예, 열린민주당이 있는데 갈등이 있었는데 그 두 사이가 결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아, 4월 12일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 그거는 그 언론 보도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아, 대대적으로. 예, 소장님은 지금 바빠서 못 본 아. 겁니다. 그래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예. 열린민주당에서 누구라고는 나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예. 거기 대표격 되신 분이 너희들이 한 짐승만도 못한 짓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4월 12일. 예,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나중에.
찾아봐야겠네. 그 뭔가 냄새가 좀 나는데요. 그래서 이 큰 격차는 열린민주당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인위적 방법으로 열린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준 결과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그러면 앞에 그 조금 더 한번 그 득표율 한번 자료 보시죠. 득표율 자료를 보면은 네. 득표율 자료를 보면은 진짜 열린민주당이 더 높습니까? 높네요. 열린민주당에 120몇 프로네요. 그래서 격차가 33% 났지 않습니까? 여기서 양당 차이라는 것은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 그렇죠. 격차인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그게... 여기서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양당 격차라는 것은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격차입니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야. 예, 그 부분이 약간 예. 이야기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지금 독자성이 없는 정당 아닙니까? 위성 정당이니까. 그런데 왜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큰 차가 나요? 저는 이게 눈에 딱 꼽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놓쳤네. 그게 아니라 그 바쁘셔서 그래요. 워낙에 쏟아지니까 증거들이. 아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유력 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고 열린 또 다른 두 번째는 열린민주당인데 좀 작았죠. 예, 네.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좀 작지 않습니까? 작았죠. 그런데 두 개가 다 위성정당이니까 예. 정당 선호도는 얼추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 예, 없죠. 이 격차가 예. 33.2%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격차가 나오게 된 사연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사전투표가 끝난 직후에 뭔가를 폭로를 하려고 그랬어요. 4월 12일 날. 예. 그러니까 개표할 때까지 15일 날 개표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었죠. 예. 3, 4일이. 예. 그 사이에 뭔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데 엄청난 만약에 이 격차가 몇 군데 지역구에서만 일어났다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전국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전국적으로 살펴보니까 저 북과 이제 마주보고 있는 접경 지역으로부터 폭포에 무지개가 뜨는 서귀포까지 전국적으로 예외 없이 30%에서 40%대의 격차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데요. 자, 그 다음에 또 그거와 이제 같은 일환이지만 그 옆에 바로 열린민주당 있잖아요. 예. 거기 사전투표를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적인. 이게 지금 저기 전국 평균으로 120%가 넘어요. 열린민주당.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그 우리가 그 기대할 수 있는 그 사전투표율. 정상적인 사전투표율은 67%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평균 6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120, 두 배란 말이야, 두 배. 120몇 프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격차가 얼마나 저 그냥 논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야, 이걸 저는 못 봤는데. 제가 오늘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 방송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거는 엄청난 거네요.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에 대해서 선호도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그게 정상인데 왜 그런가? 표본 집단 수가 뭐 수백만 되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한강물하고 같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비슷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양당 사이의 격차가 30몇 프로씩 33% 이렇게 나오냐. 아 이거 제가 놓쳤는데 오늘 정말 최태림 씨께서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는데 또 이거 오늘 이거 하면 우한 갤러리의 DC 애들이 이것도 파고들겠는데요. 대단한 거네요. 계속 하시죠. 자, 그다음에 그
이게 한 80%나 90% 정도만 나왔어도 속아 죽겠는데 이게 두 배가 나와버리니까. 아니 그 전국에 이걸 보니까 나도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만진 경험이 있으니까 감이 있지 않습니까? 감각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숫자가 나왔네. 그러니까 사고는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터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게 터졌냐 하면은 4월 12일 날 갑자기 협박을 했거든요. 열린민주당이. 자기네들한테 표를 밀어달라는 그런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겁이 나가지고 갑자기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를 친 거예요, 얘네들이.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이런 사고는 안 칩니다. 이건 사고죠, 일종의. 조작사고. 이 보통 일이 아니네, 보통 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게 천지가 대갱실색할 정도의 큰 결과네. 지금까지 제가 많은 그런 그 증거들을 찾아냈는데 요거는 못 봤거든요. 그게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의 격차가 이렇게 큰 거를 내가 감지를 못했고 이건 그냥 간과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4월 17일 날 열린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하고도 뭔가 상관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 뭐,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추론이 충분하게 합리적 의심 수준을 넘어서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 예, 거기 앞으로 돌아갈게요. 예. 기독자유통일당을 딱 보면요. 자, 당일 투표에서 득표수 보세요. 3,500표 가량 됐는데, 사전투표에서 득표수를 보니까 900표밖에 안 돼요, 달랑. 세상에.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네. 그래가지고 사전투표를 구해왔더니 25%밖에 안 돼요. 세상에. 이 기독자유당 관계자들이 이걸 보셔야겠네요, 지금. 아, 그렇죠. 저번에 그 정강훈 목사님 여기 나오셨더라고요. 아, 이거는 신이 개입해도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 발생한 거네. 당일 투표수가 3,500표가 나왔는데 사전 득표수가 916표가 기독자유당이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배달 사고가 터진 거네. 이게 그러니까, 배달사고는 뭐 배달사고라고밖에 볼 수 없네. 그러니까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워낙에 작은 당이었습니다. 작은 당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이 득표수로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작은 당은 뭐 그냥 왜곡시켜도 뭐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작다고 왜곡이 안 됩니까? 근데 이 방송에 오셔서 그 정광훈 목사님이 그 추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 20대 총선, 19대 총선, 그 전반적인 상승 추세나 이런 걸 미뤄볼 때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고 특히 전남도 같은 전라도 같은 경우는 100여 곳인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거기에서 한 표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가 그쪽에도 그 참고가 될 겁니다. 전달이 돼야겠네. 예, 그렇게 하고. 아, 이거 뭐 엄청나네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네. 이게 사전 투표는 진보만 합니까? 서울 동작구가 이게 진보성이 강한 지역구예요. 제가 별의별 걸 다 알거든요, 지금. 서울 동작구가 진보성이 강한데 진보성이 강해서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강남구를 봅시다. 강남구를 보니까 사전 득표율이 더 떨어졌네요. 기독자유통일당이. 그러니까 강남구에 기독자유당이 표가 더 떨어졌다 이야기죠. 사전 투표에서. 세상에. 거기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보수 성향이 강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2%가 나왔네요. 당일 득표율이 4,975표가 나왔는데
사전 득표수가 1111표가 나왔으니까 두 개를 나누게 되면 22.4%가 나왔다는 거죠. 맨 위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66.6%가 거의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123.9%가 나왔고 더불어시민당은 91.0%가 나왔고 이거는 안 되겠네. 이거는 제가 볼 때도 뭐 복잡한 고등수학이 필요 없고 이 숫자만 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놓쳤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분석하면서. 너무 바쁘셔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전화를 하시기에 내가 뭐 감히 약간 야 이거 한 모시하겠다 생각했는데 야 이거는 보통이 아니네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빼도 박도 못하겠네. 이건 통계도 아니고 이거는 뭐 그냥 이거는 무슨 오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뭔가 이렇게 뭐 합리적 의심 이상이네요. 숫자는 이게 옛날에 한 분이 숫자 이론 가지고 박사하신 쇼 박사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봐주는 게 없답니다. 범죄 행위를 남기게 되면 무지막지하대요. 어떻게 숨길 수가 없답니다. 예, 숫자는. 그런데 예. 이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예. 다행히 기독당이 증거보존 신청을 전국에 대해서 다 했기 때문에 특히 기독당이 그걸 했거든요. 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예. 자, 그래서 예. 이걸 믿으라는 거냐? 선관위가 주권자한테 보고서라고 내놓은 게 있다인데 이걸 믿으라는 거냐? 그 증거라고 어디선가 또 실시한 여론조사를 들고 나온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겠네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많은 그런 증거물들을 가지고 방송도 하고 제시를 했지만 이거는 뭐 엄청 충격적이네요. 예, 그러면은 그 에피타이저는 그만 먹고요. 예. 이제 메인 디쉬로 들어가죠. 예, 그렇게 예. 하시죠. 아, 그 전에 예. 요 제가 막대 그래프로 딱 요약해서 정리한 이 막대 그래프를 좀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죠. 아, 그 기독자유통일당과 이제 열린민주당의 이 기묘한 대조를 보면 예. 이 황당한 정도를 넘어서 웃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자유당은 지금 대략적인 예상 사전 득표율을 67%로 봤을 때 예. 기독자유당은 22%를 얻었으니까 사라진 게 44% 아닙니까? 그럼 뭐 사라진 게 아니라 44% 그냥 그러니까 가져가 버렸네. 없어진 게 남은 것보다 더 많아요. 없어진.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두 배 가까이 불어났죠. 야. 두 배 가까이 불어. 아니 한 80%나 90% 되면 속아주겠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 오? 아, 이거는 실수한 거래도요. 조작 실수. 아 실수고 뭐건간에 이게 세상에 해도 너무했네요. 아니 그렇게 이거는 초등학생들한테 그냥 보여주면 딱 되겠네요. 예? 이제 초딩도 알 수 있는 부정선거죠. 야 이거 뭐 이거는 뭐 대책이 없네. 미래한국당은 조금 가져갔고. 예. 그 66.648. 예. 그 저기 여기서 한 가지 간단하게 덧붙이면 국민의당 표도 가져갔어요. 국민의당 표. 근데 안철수는 모른 척하고 있죠. 국민의당은 비례대표만 그 나갔으니까 안철수는 그게 지금 그 이거를 상당히 그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입도 뻥긋 안 하잖아요. 자기네들 당표가 없어졌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죠. 저는 안철수도 좌익이라고 봅니다. 안철수도 좌익이에요.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죠. 아니, 지금 동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국민의 대표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 이의를 제기하고 한 거를 해야 되는데, 입도 뻥긋 안 하잖아요.
만약에 그 국민의당이 자기네 표가 뺏긴 것을 몰랐다면 바보고, 알고도 입을 닫고 있다면 흉측한 거죠. 흉측한 겁니다, 이거는. 이게 뭐.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시는 거에 비해가지고 이걸 그래프를 그려놓으니까. 예. 이건 그야말로 대책이 없네요. 어떻게 뭐,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네. 저걸 어떻게 변명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면은 정의당의 경우에는 보태주지도 않고 뺏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은 조금 뺏어갔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조작이 그 되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 그런 그 저기 일반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정의당은 또 예. 그렇게 많이 뺏어가면 안 되고. 좀 보태주지. 기독 자유당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네. 예. 미웠죠. 예, 미웠어, 그냥. 예. 근데 이건 배달사고가 난 것 같아요. 배달사고가 났지 않고서는 이건 제정신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배달사고라는 게 무슨 뜻이죠? 아, 배달사고라는 것은 뭐, 갑자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무슨 4월 12일 날 뭐가 있어가지고. 아, 예. 그래가지고 예, 놀래가지고 예. 그냥 개표 예. 과정에서 뭔가 예. 쿠션을 두 번 줘야 되는데 쿠션을 3 쿠션을 주든지 막. 5 쿠션을 주든지, 5번 쿠션을 주든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아마 기독자유당 관계자들이 이걸 받으면은 다 까무라칠 것 같은데. 그러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심할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네. 물론, 지금 이 보여주신 이거를 뭐 지금까지 정규분포를 가지고도 여러 번 보여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네, 이게. 제가 그래서 어려운 표현은 피하자. 예. 쉽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딩도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자.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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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예. 메인 디시로 들어갑니다. 예. 예. 메인 디시로. 이거는 이미 저 공병호 TV나 유튜브 언론들에서 그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 격차가 왜 났는가, 격차가 얼마나 났나,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 번 제시됐던 자료입니다. 그래도 또 저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중간은요, 21대 전국 평균입니다. 그 격차의 전국 평균인데 10%.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수도권만 뽑아봤습니다. 예. 수도권이 이제 그 경합지가 많고 지역구 의석의 절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 지역이죠. 수도권. 그러니까 조계 사전 득표율이란 것은 사전 득표수 빼기 당일 득표수 사전 득표율이라는 것은 아, 이거는 뭐냐면은 예. 당일 투표에서 예를 들어서 50대 50인데 사전 투표에서 이 득표율을 보니까 30대 70이 돼 있더라. 예.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고 격차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격차가 수도권에서 13%가 올랐고 예. 그 통합당은 13%가 떨어졌고 예. 예. 그래서 도합 26%나 되죠. 예. 26%면은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것 때문에 다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거의 뭐 접전 지역에서는 대부분 다 피한 예. 거, 패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그 이제 바쁘다 보니까는 선거와 관련해서 정작 봐야 할 기본 사항을 놓쳤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거의 이제 대등한. 당일 득표로 볼 때는 양당이 거의 대등하거나 통합당이 조금 더 많이 받았는데 예. 수도권에서 보면은 대략 100대 10입니다. 획득 의석 수가. 지금 사람들이 그런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아무리 공천을 못한다고 대등한 표를 받은 양당이
의석수가 결과치가 100대 10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일 득표수에서 양당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예. 그게 의석 차지한 수에서 100대 10 정도가 격차가 나왔다. 예, 수도권에서. 예, 수도권에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그것도 미스테리죠. 근데 이제 워낙에 지금 막 그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는 못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네. 그 박주현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 젊은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저기 부정선거 그 문제에 대해서 거의 이제 젊은 층에서는 선두주자인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 그 자기 유튜브에서 기본적인 사실로 돌아가자. 그런 취지를 했거든요. 예. 제가 100% 공감합니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게 되게 많아요. 뭐 0.39, 63대, 아니, 그 저기, 그 63대 36이죠.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할 때가 아니에요. 기본적 사실부터 확인을 해보면 쇼킹한 게 되게 많습니다. 쇼킹한 게. 자, 그 다음을 보면은, 수도권하고 그 다음에 20대만 비교를 한 거죠. 예. 예. 요것도 상당히 많이 쓰일 그 도표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격차 플러스 마이너스 3%는 그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제 우리 그 문제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의 원래 격차로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값을 20대로 보셨구나. 예. 20대가 정상이니까. 정상이니까. 그 정상에서 플러스 그거를 마이너스. 그거를 제가 조사해 봤어요. 그때도 조작이 있었는가. 그때도 조작이 있었는가를 조사를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염이 없었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3%였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한번 시청자들에서 정리하면은 오염되지 않는 정상치가 20대 총선이었기 때문에 20대 총선을 평균값으로 해가지고 그냥 한 3%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근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예. 뭔가 냄새가 난다. 예.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아주 그래프도 뭐 그리신다고 아주 전달을 좀 잘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네요. 가장 쉽게 사람들한테. 예. 그러면 그 원래 격차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하는 건 왜 났느냐를 알기 위해서 그 좀 세부적인 그 자료를 들여다봤거든요. 예. 그거 좀 보기 좋게 몇 개만 골라봤습니다. 예. 그 전국적으로.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은 보수 성향에 진보 성향의 당, 그 오른쪽에 민주당, 진보 성향의 당은 다 플러스예요. 사전투표에서 조금이라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어요. 전남 고흥 같은 경우에. 예. 근데 이제 이게 일률적으로 보수 정당은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이 낮아졌고 보수 진보 성향의 정당들은 사전투표에서 조금이지만 올라갔습니다. 20대에. 예. 그러면 이거는 그 왜 그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를 한번 분해를 해봐야 됩니다. 예. 분해를 해보면은 관내 사전투표가 이번에 75%였어요. 75%. 관내 사전투표. 예, 예. 그 다음에 관외 사전투표도는 25%였습니다. 25%.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예. 이게 아주 그냥 그 골격을 알려주는 숫자거든요. 예. 큰 털. 예. 사전투표의 큰 예. 그런. 요 정도는 골격.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관외 사전투표를 보면은 그 사는 사람들, 지역구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직장에 출근했다가 투표를 하는 경우, 그런 거를 이동 관외 사전 투표라고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 그거 둘로 나뉘는데 대표적으로요. 거주관의 사전투표를 보면은 군 복무하는 사람들. 군 복무나 학업. 그러니까 요즘 분교들이 많잖아요. 예. 젊은 층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 예. 화이트 칼라 층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전통적으로 약간 진보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예. 그게 이제 그 주로 3%에 반영이 됐다고 보입니다. 예. 그다음 제가 하나 약간 더 하면은 예, 예. 더 그 미래통합당보다도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약간 그 결속력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약간 20% 정도. 그 상당히 예리하신데요. 그 아주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예. 이 분야에 아주 좀 정통하신 그 현장에 있는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왜 2, 3%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아, 공 박사님 그거는 말이죠. 그거는 원래 사전투표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결속력이 강합니다. 그 결속력이 약간 반영이 됐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야. 아, 그게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 데이터를 심층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결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거 그렇게 그분 이야기는 뭐 그분은 현장을 오래 뛴 분이기 때문에 예. 아 그래서 항상 그럴 겁니다. 항상 예. 플러스 2, 3%가 높습니다. 예.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앞서 이야기한 젊은 층하고 화이트 칼라 층이 더 많이 예. 유입된다. 그런 부분도 큽니다. 맞습니다. 예, 그 두 예. 개가 합쳐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3%. 예. 예, 기껏 해야. 그래 봤자. 그러니까 3% 정도 격차가 나는 것은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에서 사전투표에 당일투표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용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대가 돌아섰죠. 20대에서 그 서울대에서 그 저기 얼마 전에 그 저기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가 90%가 나온 거 아십니까? 스노우에서요. 스노우에 그러면 그게 예. 그거 전입니까? 선거 전에. 선거 전에. 아. 이미 돌아섰어요. 지금 여론조사에 안개가 가리고 있을 뿐이죠. 다 돌아섰습니다, 지금. 30, 40대도 지금 돌아섰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화이트 칼라 층도 돌아섰어요. 젊은 층도 돌아섰어요. 플러스 3%도 안 나옵니다, 지금 해보면. 그러나 플러스 3%라고 하자. 자, 그 다음 넘어가. 마음씨가 굉장히 좋으신 거 아니냐. 막 그 정도는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자,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예, 하시죠. 예, 그래서 그래봤자 3%인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던져볼 질문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폭적으로 사전투표에 유입될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 다른 어떤 이유가? 글쎄요. 부정선거 회의론자들은 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가 상당폭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궁극적 근거가 뭔가? 그거를 따져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들어보세요. 사전에 투표함으로써 자기네들의 지지를 더 확실히 하겠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겁니다. 근거가. 그걸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본투표 날 어떤 이유든 혹시라도 못 나갈 불상사가 생길까봐 사전에 투표를 해버렸다. 그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모든 소음에 귀를 닫고 이 내용만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대단히 어설프다. 어설프지. 내지 허무맹랑하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은요. 누가 캠페인을 벌린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전에 찍든 당일에 찍든 다 한 표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 투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취지가 자기의 형평과 편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IMF 금모기도 아닌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추종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예. 아니, 이거는 사실 그. 황당하고. 예. 이거는 공소장님께서 계속 그 누누이 반복적으로 강조해 오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그렇게. 제가 약간은 그 좀 버전을 달리해서 이 표현을 해보니까 좀 재미는 있을 겁니다. 그게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또 저도 새롭게 또 한 번 더.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병태류들이 믿고 있는 그 궁극적 의지하고 있는 궁극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설픕니다. 그리고 이거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참. 그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일단 그 결산을 하자면은 이게 그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사이에 그 당일 투표 결과 사이에 현저한 그 격차가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냐면은 하도 이상한 소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것만 차단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제가 그 미국에 그 블랙번, 그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하고 그 말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그 무슨 뭐 현저한 뭐 차이가 날 수 없다. 이런 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미국에도 사전투표가 있거든요. 이미 그분들은 그런 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take for granted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국민들께서 이 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고무줄과 같아요. 당이 잘하면 늘어나고 당이 못하면 쭈그러들고 그렇지만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에서 그 저기 이 당일 득표율로부터 꼭 그 쇠사슬처럼 매어 있는 거예요. 쇠사슬처럼. 그래서 약간의 간격을 제외하거든 늘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착각들 하고 있어요. 안 늘어나는 거예요. 사전 투표에서의 득표율과 당일 투표에서의 득표율은 약간의 그 격차,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 그거를 제가. 편집인으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참 표현이 아주 그거 하듯이네요.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는 매여 있는 관계다. 매여 있는 관계니까 쇠사슬처럼. 그게 고무줄로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꽉 매여 있기 때문에 예. 크게 벌어질 수가 없다. 예, 그렇죠. 이걸 30년 편집인을 해오셨기 때문에 비유를 그게 딱 비유하시네.
자, 하고 싶은 말씀 마음대로 하시면 되니까 절대 예, 차고 예. 나가시죠. 아니 저는요 예. 그 오늘 그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그 분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개중에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 다만 이제 유물론적 사회주의가 그 장을 당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인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몇몇 그 사악한 사람들만 빼고는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일이 크게 잘못됐네요. 이거 크게 일이 잘못됐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너무 큰 일이 돼버렸는데 이게 숨길 수가 없게 돼버렸거든요. 이걸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오늘 이 자료를 다 그냥 파묻어버리면 될까? 이미 방송 나가버렸는데. 방송 다 나가버렸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 결과를 가지고 어디 뭐 태워버릴 수도 없고 큰일 났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왜 너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이 폭로를 하느냐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주권자로서 당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둑이 들었으면은 도둑이 하고 호통치고 몽둥이 가지고 쫓아내야지.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님 안녕하세요. 그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훔친 물건 잘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오십시오. 우리 집 신주까지 다 내드릴게요. 저희 딸도 데려가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반응하도록 만든 거는 당신네들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 대한민국은 서울에 가보면 을지로 있지.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를 격퇴해가지고 수라고 하는 왕조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졌어. 다이네스티 자체가. 이런 국난이 지금 닥쳤는데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것도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좀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 왜 그 부정선거는 없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유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한번 조목조목 해소하려고 노력한 부분입니다. 자, 거기 화면을 보시면요. 부정선거 회의론자를 혼란시키는 4대 정황들.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좀 잘 봐주십시오. 일단 세 가지만 적었습니다. 호남 지역 사전 투표율이 타 지역보다 확연히 높았다. 이거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선거 끝나간 직후에 지역별 사전 투표율을 발표했거든요. 그때 보면은 확실히 높았습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높았나. 21대 총선에서 전국 평균은 사전투표율이 26.7%인데 전남이 34.8%, 광주 32.2%.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딱 생각을 할 때 이게 진보들이 몰렸네 사전투표에. 그런 어떤 인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상을. 이게 한 가지 이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거는 제가 뒤에 구체적인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야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렸나 보다
하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선입견은. 예. 선입견은. 예. 그게 잘못된 인상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수층의 또 사전투표 기피 현상이 이게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올렸다. 보수가 빠지니까. 사전투표에서 보수가 빠지니까 올렸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가지고 하나는 민주당 지지율을 올리고 하나는 보수의 지지율을 내리고 해가지고 이번과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격차가 나왔다. 그렇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그 정치평론가들 중에서 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이야기를 많이 경청을 해보니까 대부분 다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정황은 그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전투표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관위가 발표하는 사전투표율은 26.7%였죠, 이번에. 근데 이거는 사전투표수를 선거인 수로 이게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당일 투표 크기하고 사전 투표 크기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비교를 하려 그러면은 좀 밑에 보시면은 당사율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게 당일 대비 사전 투표율입니다. 이걸로 계산을 해 보니까 전국이 이번에 67.6%가 나왔고 엄청나네요. 서울이 66.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투표수를 선거인수로 나눈 게 아니고 당일투표수로 그냥 바로 나눠버린 겁니다. 근데 이 당일 대비 사전투표율이 이게 쓰이는 이 용도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특별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율이라고 써놓으면 당일 대비 사전투표율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저기에서 선거인 수를 분모로 했을 경우 26.7%라고 하면 가슴에 별로 안 닿지만 예, 예. 당일 투표수를 분모로 해가지고 67.6%라는 것은 당일 투표에서 100표가 나왔으면 사전투표에서 67.6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전투표가 크다는 이야기죠. 예. 뭐 이례적으로 예. 일어날 수 없는 일 정도로 사전투표가 이번에 총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기에서 뭔가 통계적인 개입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이거는 예. 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저렇게 아주 당사율이라고 표시하니까 예. 사전투표율하고 당사율로 딱 구분하니까 예. 훨씬 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정보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예. 이거는 규모의 비교입니다. 예, 규모의 비교.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본 그 호남 지역 사전 투표율이 그 높은 것을 보여주는 표죠. 그런데 앞에 조금만 더 가보시죠. 예. 그럼 이제 저게 당사율로 따지면은 전남이 112%네요. 아, 예. 그 저기 좋은 점을 지금 대단하네. 그러니까 예. 배보다 배꼽이 당일 투표가 100표가 나왔으면 사전 투표에서 112표가 나왔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참가수. 참가수가. 예. 예. 그게 전북 같은 경우는 199%입니까? 108%. 예, 108%. 108%. 그다음에 광주도 95%. 그 제가 호남 지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사전 투표율로 볼 때는 전남이 제일 높아요. 대부분이. 그 다음이 전북 순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놀란 거가 전남 전북의 주요 도시에 대한 그런 민주당 지지도가 거의 95%가 넘대요. 아, 예. 예, 제가 그냥 얼추 한 그래도 한 8, 90% 될 거다 생각했는데 내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나 높아가지고. 예. 그래서 아, 그거 내용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제가 온라인 신문을 장관했는데 공데일리라고 압니다. 예, 그 신문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복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너무 높아가지고. 예. 예. 하시죠. 예. 이게요, 이거 저기 조사하느라고 사실 고생도 했지만 흥미진진했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엄청나게 잘 쓰인 그 추리소설 있잖아요. 추리소설이죠. 예, 그거보다도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래, 사람들이 저보고 뭐 그렇게 고되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실을 찾아가는 일종의 그 탐정 비슷해가지고 재미있게 했죠. 예. 결과가 좋아야 되겠죠.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호남 지역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엄청 높아진 게 아니냐, 올라간 게 아니냐, 큰 폭으로 상승한 게 아니냐, 그런 인상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이 데이터가. 예. 그래서 제가 역대 사전 투표율을 조사를 해봤어요. 예. 호남 지역 역대 사전 투표율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항상 높았죠? 항상 높았죠. 예. 항상 이례적으로 높네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히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시간이 그 있으니까 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확실히 짚을 건 짚고. 예, 아, 다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사전 투표율을 호남 지역에서 올린 또 하나의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도 신문에 발표된 겁니다. 또 하나의 그 일이 있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호남 지역 사전 투표 동원 선거입니다. 호남 지역 사전 투표 동원 선거. 대단하네. 이거는 기자들이 이거는 뭐 취재해서 밝혀진 게 아니고요. 요즘 기자들을 그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그 저기 뭐 이번 선거에 대해서 뭐 그 저기 후일담이나 뭐 분석 기사 나온 거 보셨습니까? 없었죠. 예, 잠잠하죠. 안동 데일리 기자나 열심히 했죠. 조충렬 기자. 조선일보의 중앙일보의 김병현 기자. 예. 조선일보의 뭐 최복식 기자나 가끔 한두 번 다뤘고 동아일보는 거의 안 다뤘던 것 같고.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언론들이 침묵을 지켰죠. 동아일보가 가장 타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좀 실망을 했어요. 예, 그게 왜 사주가 뭐 약점이 잡혔나? 조국 때 가장 열심히 취재를 했거든요. 조국 취재 때. 예, 아 예. 조국 때 가장 열심히 취재를 했. 그때도 잘할 때가 있었네요. 아주 잘했죠. 예, 그때는 아주 잘했습니다. 예,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예. 저기 그 전북의 그 남원 있지 않습니까? 그 춘향이 그. 예. 그 나오는 그 남원 있잖아요. 남원 임실 순창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지역구인데요. 거기에는 그 무소속이 당선이 됐어요. 그 이용호 의원이라고. 근데 제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분이 인품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근데 이분이 이번에 그 선거 끝나고 5월 5일 날 사전투표를 이거를 폐지하거나 개선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용호. 예.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예, 분이. 예, 예. 전북 남원 지역에서 당선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거를 폭로를 한 거예요. 그 말하자면.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투표 동원선거가 있었는데 이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전투표일에 맞춰 각종 관변단체, 산악회, 종친회 등에서 모임을 만들고 관광을 빙자해 타 지역에서 투표하도록 동원하는 식. 이렇게 이제 그 이용호 의원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거를 이 호남 지역 사전 투표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결과가 다음에 나옵니다. 이용호 의원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요.
조금 설명해 주시죠. 호남의 그 사전 투표율이 평균이 그 당일 대비 사전 투표율 있잖아요. 아, 네. 예, 그걸로 하면 106%거든요. 106% 나오. 예, 106%인데 171%네요. 전북 남원 임실이. 예. 전남 고흥이 161%고. 예. 동원 선거를 확실하게 증언한 거네. 그러니까는 이용우 의원께서 그 증언하신 거는 그거는 그 진실이네. 확실한 사실이고 그 팩트죠, 팩트.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당일 대비 사전 투표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딴 데는 없나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딴 데도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전남 고흥, 예, 예. 담양. 예. 숫자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호남 지역 사전 투표율이 올라간 것은 이 동원 선거 탓도 있다. 동원 선거 탓도 그러니까는 올라간 거가 이상한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올라간 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로써 이제 첫 번째 정황에 대한 그 검토는 끝났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왜 이제 전국적으로 역대 사전 투표율이 올라갔는가 그걸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 이거 한번 그 다운 받아 놓으면 좋을 거예요.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그 사전 투표가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2013년이었습니다. 13년이죠. 예. 근데 예. 그때는 재보궐 선거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전국적이 아니죠, 그때는. 근데 이게 두 차례가 있더라고요.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고 두 차례가 있고 그다음에 2014년에 이제 지방 선거가 실시됐지 않습니까? 예. 지방 선거가 전국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예. 전국적으로 최초의 그 사전 투표에 실시가 된 선거였는데요. 사전투표율이 두 배가 뛰었습니다. 예. 이때.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번 해보고 아 이거 좋네. 그래가지고 많이 참가한 거예요. 사전투표에. 예. 그다음에 이제 2016년 그 20대 총선을 보면은 답보 상태였습니다. 예. 늘지가 않았죠. 그다음에 2017년 19대 대선 그러니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그 선거입니다. 그 선거에서 수직 상승이네요. 약 두 배입니다. 두 배. 약 두 배 정도 뛰었는데 이걸 보고 뭐 그 사전 투표율에 뭐 그 뭐 표원기가 뭐 심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건 과장된 표현입니다. 이거를 자료를 꼼꼼하게 조사해 본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이것 역시 편의성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많습니다. 표원기가 없었다고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때 두 배로 한 번 더 뛰었죠. 그 다음에 답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뛰었어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왜 뛰었나? 뭐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뭐 표원기 때문에 그런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 투표장에서 실시된 언론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본 투표일을 피해 사전 투표에 참가하였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전 당일 분산 효과라고 합니다. 분산 효과. 분산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노년층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젊은 층도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 인터뷰 결과를 보면. 자, 이로써 그 두 번째 정황까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 사전 그 투표율은 올라갈 만한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수층의 기피 현상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상당 정도 끌어올릴 만큼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냐.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려면은 공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큰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좀 설명을 해보시죠. 예. 예. 계속 제 이야기보다는. 이게 사실은 그 이봉규 TV하고요. 그 다음에 백모 백성현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그 대표적인 예, 예. 이데올로그 있잖아요. 예. 그 하다가 이제 선관위한테 걸렸잖아요. 그래 중단됐어요, 중단. 근데 20대 저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실시된 19대 대선 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엄청나게 싹쓸이했던 그 선거. 그다음에 이번 선거. 그러니까 그 대선 때부터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자유의 창이라고 하는 김재홍 씨. 김재홍 예. 씨가 여기 나와서 그 소장님하고 대담하는 표도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인상적으로. 예. 야, 그 김재홍 씨가 한 수 위네. 나보다 아는 게 훨씬 많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런 그 사전투표가 있었지만 그거는 의식 있는 사람들 이야기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 누가 이런 부정선거가 자행될지 꾸민들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친 효과가 약간은 있었겠지만 그 미미하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에서 지금 말씀하신 걸 마지막에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약간의 기피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무슨 의미 있는 영향을 가질 만큼 크지가 않다. 예. 그게 그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구성 요소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 자, 관외 사전투표 75%죠. 이거 되게 크죠. 예. 이 경우에는 그 의식 있는 그런 어떤 서향기나 뭐 김재홍이나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CCTV로 감시가 된다 그러니까 별로 의심을 안 했을 거예요. 사전투표 나가면 이거 그 저기 부정선거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관외 사전투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하고 이동으로 나눴는데 거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전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아닙니까? 거주하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그 중에서 고향으로 와서 투표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거의 없고 그러면은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깨름직하죠. 조금은. 그렇지만은 조금 깨름직하다는 이유가 깨름직하다는 것이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 이유는 안 되는 거죠. 예. 맞죠?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두 덩어리, 큰 덩어리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라고 지금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동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하고 그 여행이 있는데 직장에서 이제 큰 거는 뭐냐면 대도시 있잖아요. 대도시. 예를 들어 서울을 예를 들어 봅시다. 서울을 예를 들어 보시면 조금 더 논의를 그거는 약간 압축해가 나가시죠. 예. 예.
성북구에 사는 사람이 강남구에 가가지고 직장에 직장이 소재한 강남구 가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전투표소는 동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다. 두 번째, 사전투표일에 두 번째 사전투표일 있잖아요. 첫 번째 사전투표일 말고 두 번째 사전투표일. 그것이 공휴일이었어요. 이번에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관내 사전투표, 직장에 나가서 사전투표하는 게 정이 찜찜하면 그 다음날 관내 사전투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 관내 사전투표를 할 필요 없이 그 다음날이 사전투표일이 공휴일이니까 직장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직장 안 나가면 자기 집에서 그 저기 자기 지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로 전환될 별다른 이유가 없다. 시의 경우도. 그럼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그래서 좀 복잡하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복잡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래서 그 저기 이 ABC를 그 종합을 해보면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약 한 3% 정도 나옵니다. 3%. 기껏해야? 예. 제일 많아야. 그러니까 ABC를 다 고려해가지고 ABC를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많아야 3%. 최대치가 한 3% 정도까지는 예, 예. 용인할 수 있다는 예.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에 벌어진 게 토탈 26%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 역량을 행사를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다고요.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정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이죠. 예, 예. 네 번째 정황. 이게 굉장히 이제 저의 이야기는 다 끝나갑니다. 예. 예. 결론부만 남았어요. 요거 끝나면. 네 번째 정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시청자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조작자라면 조작자이고 조작 시나리오 중에서 그 가장 큰 취약점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그 가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검토해 온 바에 의하면 이번 선거에서 조작이 있었다면 가장 큰 그 취약점은 뭐냐? 구멍은 뭐냐? 그 비정상적인 사전투표율 격차 아닙니까? 그게 13%씩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벌어지는 게 이상하잖아요. 사람들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것을 덮기 위해서 필경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조작자라면. 당연히 했겠죠. 했지. 예. 그런데 그게 이 선거 바로 며칠 전에 보수와 진보를 갈라서 사전투표 참가 의사를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나타난 그 결과가 이 진보보수 사전투표 참가 의사의 차이하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사전투표율 격차하고 비슷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전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 그렇죠. 정지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했죠. 자, 봐라. 이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 이렇게 예, 나와.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네 가지 정황 중에 가장 큰 대못입니다.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갔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조작이 있었다면은 그 이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가 사면화 실시됐거든요. 언론사를 통해서 한 겁니다, 이게. 주로 어디를 통해서 했습니까? 그 뉴스원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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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원. 뉴스원 있고, 제가 뭐 다른 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런 데서 이 조사를 했는데 비슷해요, 결과가. 이번 사전 결과하고 예, 득표율 격차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차이하고 비슷해요. 그걸 이제 그거를 이병태 교수가 정규재 TV에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봐라.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 한마디 덧붙인 게 뭔지 압니까? 이병태 교수가 여론조사가 엉터리라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용어로 쓰면 실드를 이미 친 거네요. 예. 실드. 그죠? 그, 이 가리막을 친 거네요. 그래서 조작이 존재한 한, 이 여론조사는 그 조작 작업의 완성이자 백미였다. 완성이자 백미였다. 백미였다. 예. 그 다음 좀 더 활용 점점이죠. 점점이었다. 이렇게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이치가 분명할 때는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병태 교수는 그걸 못한 겁니다. 교수고 지성인이면서 그걸 못한 겁니다. 여론조사만 따라간 겁니다. 여론조사에 충실한 대변인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치를 따져보니까 이거는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성을 따라야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인간이 그까지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상아탑에 있으면. 근데 인간은 별짓을 다 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저기 이게 뭐 검언 유착 뭐 그렇게 엉터리 말들을 지어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언 유착입니다. 정언 유착.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성과 현혹의 치열한 대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저의 확신을 한 번 더 굳혀주는 자료를 우연하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2년 전에 사전투표 참가 이유를 묻는 선관위의 여론조사였습니다. 이거는 선의의 여론조사로 보입니다. 진짜? 예. 이 사람들도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요. 사람이 다 좋은 일도 하고 어두운 일도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를 그 저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사전 당일날 다른 용무를 보려고 43%, 선거일에 근무하게 돼서 17%, 개인적 사정으로 사전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어서가 17%. 그 다음에 사전 사는 곳이 주민등록지가 아니어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주관이 아닙니까? 예. 그게 13%, 14% 정도 되죠. 이걸 합쳐보니까 92.7%입니다. 예. 이게 뭘 말합니까? 사전투표는 자기의 형평과 편의에 의해서 선택한다는 게 적나라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언급한 세 차례의 여론조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증언이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은 그 저의 그 긴 검토는 다 끝났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예. 뭐 이 저 카메라를 보시고 하시면 되니까 마무리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래도 간단하게 좀 예. 그 전에 예. 예, 그 전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결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결론을 짓고요. 예, 예.
지금 재개표 하라 그러죠. 재개표 안 하고 있죠. 안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변호사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박주현이, 도태우, 유승수.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좀 이따 유승수 변호사 와서 또 방송할 겁니다. 예, 예. 도태우, 유승수, 예. 박주현. 박주현. 또 김, 저 대전에 우리 김. 김소연. 예. 아, 그 여자 똑똑하네. 그럼요. 예, 김소연 변호사. 예. 예. 그 참 살아 있는 사람들이죠. 다른 증거가 필요 없고 데이터가 증거다. 야. 뭘 더 필요하냐? 이 말씀이시죠? 특히 제가 그 모두에서 설명한 그 비례대표 네, 그 그거는 뭐, 다이아그램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 압권입니다. 압권. 제가 거기에서 그 몇 부분은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Ballots missing, ballots overflowing, 넘치는 거. 그게 제가 다 토를 달라 그랬어요. 그 페이지에 있는 거를 영어로. 근데 우리 집안일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제가 안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건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예, 예. 예. 이제 끝난 거죠. 그 본론은 다 끝났습니다. 아. 그래서 그 종합을 할 때 종합을 해보면은 그럼 저거를 보시고. 대국민 선언을 좀 하시죠. 아니 그거는 제가 요거 끝나면 할게요. 예, 예. 사전 투표에서 그 더 이제 진보 성향자들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경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비정상적인 격차를 보고 느끼는 놀람은 마치 보리밭을 산책하다가 저 한쪽에 대나무처럼 키가 훌쩍 큰 보리를 보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놀람과 비슷한 것입니다.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우가 아무리 사람처럼 둔갑을 해도 뒤에 꼬리가 있으면은 여우인 줄 알듯이 이번 통계에는 꼬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후적 그 저기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사전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 회계 장부가 수치가 심하게 맞지 않으면은 실물 대조 없이 바로 부정의 증거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저는 다른 증거가 필요 없고 데이터가 증거이다. 이렇게 그 저기 그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한 30년 정도 출판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최태림 씨께서 약간의 시간은 여유가 한 3개월 정도 있어가 집중적으로 통계를 분석해 가면서 이제 발견한 것인데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사람들아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하시고 다음에 마무리하시죠. 끝내시죠. 저는 처음부터 아무런 편견 없이 제 이성이 인도하는 대로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만약에 저의 논리에 잘못이 있다면 저는 그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저의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저의 설명을 들으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한 배심원들이 되셔서 저희 주장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만은 이렇게 탐정처럼 국민 주권이 이렇게 훼손돼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말 탐정처럼 그렇게 3개월간 파헤친 결과를 저한테 제보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슈아 씨가 엑셀 분석을 봤을 때 느꼈던 것처럼 이분을 모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당장 모셔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제가 놓쳤던 부분들도 참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번 방송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더 보실 만큼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온라인 신문을 창간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데일리입니다. GONGDAILY 공데일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데일리도 있고 뉴데일리도 있고 앞선 그런 신문들이 있죠. 그 다음 영어방송 공TV입니다. GONGTV 또 여러분 한번 방문하셔서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긴 여정이 되겠지만 우리가 4.15 부정선거의 시시비비를 낱낱이 가리는 것이 나라를 살리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첩경입니다. 지금 신문지상을 어지럽게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의 궁극적인 종착지이자 시원, 뿌리에 해당한 것이 바로 4.15 총선 문제를 우리가 명확히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좌와 우를 떠나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추구해 나가는 더 많은 국민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